자, 이 영상 예술 파트에서 너무 이 미디어가 대중화가 되고 또 미디어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가짜뉴스, 우리 미디어를 잘 활용한 정치인 괴벨스, 그렇죠? 자, 미디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도구도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이 아티스트 쪽으로 우리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결국은 모든 예술가들, 특히 미술가들은 요즘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컴퓨터를 손을 대면서 미디어에 다 필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전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듯이 이제는 미디어가 그림, 미술, 예술하는 사람들 필수가 됐습니다. 자, 옛날에는 유화 그리려면 유화 물감 사야 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가 아니 그냥 펜으로. 자, 근데 이제는 도구를 흔하게 쓸 수 있고 핸드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정말 미디어 아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네. 자, 그런 단계가 왔다. 자, 뉴미디어는 뭔지 아시고, 그쵸? 뉴미디어는 계속 바뀌니까 뭐 앞으로 100년 후면 또 다른 뉴미디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하는데 혹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조건 멋있게만 만들면 그걸로 끝나느냐, 멋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시각과 개념이라고 서브타이틀을 만들었죠. 자, 영상을 만들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자, 공공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미술은 나도 좋지만 그 동네 사람도 좋아야 돼요. 즉, 작품의 운명이 공감대 형성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미술의 가치가 평가가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뉴욕 가보진 않았습니다. 연방 프라자 지역에 설치된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자, 유명하면 다 통해요. 한국어죠. 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리차드 세라라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설치 미술가가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호. 한국말로는요. 틸트드 아크 기울어 철판 하나 나타나죠. 띵 철판. 철판의 두께가 6.5cm. 엄청나죠. 길이가 36m. 높이도 약 3.67m 정도.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자, 넓은 광장에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떡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녹이 잔뜩 쓸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 이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안 왔네, 다시 돌아오고. 너무 걸려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예술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청원을 했어. 이거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게 지저분한 거, 좀 치워버려달라. 돈도 많이 들 수가 없네. 리차드 세라의 부모님은 선박에서 철공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분 작품 다 쇳덩어리야. 쇳덩어리야. 근데 이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를 살짝 꺾었어요. 이렇게 살짝 꺾어서 받침대 없이 잘 서있게. 그렇죠? 이거 중압감 있잖아요. 이게 자빠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거. 자,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법원에서 나중에 막 재판도 하고 엄청 길게 폐쇄시켰어요. 없애자. 그래서 세 조각을 내갖고 없애버렸어요. 자, 이분의 작품은 지금 굉장히 비싼 작품이거든요. 아깝죠? 다시 내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공공미술. 자, 여기에 작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 공공미술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발 잔뜩 갖다 놓고. 자,
2017년에 우리 2017년으로 알고 있어요. 7017인가요? 서울로라고 해서 고가도로 폐쇄하고 원래는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없애면은 돈도 들고 공원을 조성하자. 거기다 이제 황지혜라는 분께서 이분이에요. 하나 밑에서 두 번째 황지혜. 이분은 환경 설치 미술가. 환경은 저 신발을 주워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냄새 난다. 실제 냄새는 안 나는데 그리고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죠. 비 오고 막 습하고. 그래서 뭐 거기다 그 방향제도 뿌리고 싶지 그랬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없애버렸어. 사람들이 싫어하나. 자 근데 만약에 얘기하면 저기 비무장대 DMZ라든가 뭐 이런 데 또 갖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공공예술은 장소도 중요하고 그걸 보는 그 주민들의 이 생각도 되게 중요한데 그 옆에 러버더 프로젝트. 자, 러버덕 프로젝트는 호프만이라는 그 작가가 만들었는데 대박. 청춘 남녀들이 앞에서 사진 찍느라고 다 한 번씩 가봐. 그래서 요즘 셀카 최고 가봐요. 자,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또 저게 뭐야 비싼 분도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항상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다음에 또 1999년에 그 프랭크 스텔라라는 분이 만든 아마벨이라는 작품.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테헤란도 역삼동 그 거기 포스코 건물이거든요. 포스코 건물 앞에 광대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의 작가는 이걸 만들 때 자기 친구 딸이 비행기 추락사고를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도하는 마음으로 철을 찌그러뜨려서 저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저게 흉물스럽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위에 나무를 잔뜩 심어갖고 가려놨어요. 실제 가보시면 그 주위에 나무가 많아요. 숲속처럼. 네. 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옆에 빼죽한 거. 저거. 많이 보셨죠? 그쵸? 시청. 스프링 모양이 원래 스프링이래요. 이게 그림이요. 시청 가는 광장에 빼죽하게 있죠. 전 저걸 보고서 드릴인가 드릴. 이따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원래 그 뭐 건설하니까 드릴을 갖다 놨나. 나중에 보니까. 소라, 인도에서 나오는 인도양 바다에서 소라 모양을 원래 이 작가는요 어떤 조그만 물건을 크게 확대해서 만드는 작가예요. 이분 작품은 잘 보면 저거 뭐였구나. 그래서 소라, 요만한 소라를 확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돈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현대에서 키징해 준 거야. 그래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꽁치. 포항에 지금 거예요, 지금. 꽁치를 저렇게 쫙 포항에 갖다 놨거든요. 어민들이 난리가 나서, 저게 뭐냐? 스테인리스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꽁치. 꽁치가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왜 땅으로 박히냐, 이거야. 저걸 말도 안 되네. 철거했어요, 철거.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미술이라는 게 뭐 1960년대부터 생긴 이런 다양한 공공미술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자, 여기에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은 뭐예요? 무조건 멋있는 거. 그쵸? 요즘은 우리 저 압구정동 이쪽에 보면 멋있는 것만 이렇게 잘 해주는 데 있죠. 성형외과. 시각. 시각이 일단 머리가 어떻게 돼도 관계없어요. 개념, 방점에도 비주얼이 중요합니다. 시각을 예술에서 100%를 줄 것이냐 아니면 50%, 개념 50%를 줄 것이냐 퍼센트 문제거든요. 자, 영상을 만드는 거는 너무 시각적인데 사로잡히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개념을 영상을 만드는데 시각을 몇 프로? 영상을 몇 프로? 이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개념을 많이 집어넣으려면 거기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잖아요. 영상은 보여지지 않느냐?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미술은 시각과 개념에 있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각을 어느 정도 도약했는지, 그렇죠? 그 지역을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을 얼만큼 도약했는지, 이걸 퍼센트를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는데 이 입구에다 종이를 하나 어저께 프린트해서 두 장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네. 좀 이따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냥 뭐 색색깔로 말해요. 그리고 좀 돌리시면서 뒤로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두 장 정도 갖고 계시죠. 두 장, 세 장 정도. 실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아용 볼펜보다 제가 색색까지 연필을 기아용은 근데 이거 회수하셔야죠. 그쵸? 다시 회수해야 돼요. 학교에서 갖고 왔습니다. 기아용은 이쁜 색으로 골라서 뭐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좀 돌리시고 하나씩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쁜 색으로. 굉장히 다양한 공공미술 중에 정말 개념만 가지고 한 공공미술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를 내면은 분필과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칠판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금 6,000원을 들여서 프린트를 해왔어요. 바깥에. 캔디 창이란 미국의 작가가 고민하다가 작품 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과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뉴올리언스는 유서도 있지만은 빈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일본 빈집 많죠. 한국도 이제 지방에 빈집 많잖아요. 예, 캔디 창은 이 빈집을 보면서 슬럼과 같아가는 이 빈집들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공공 미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삶 속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건물 하나에 무너져가는 건물 하나에 페인트칠을 하고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서 Before I die, I want you. 나는 죽기 전에 뭐 하고 싶다. 글씨를 촥! 스텐실 아니죠? 스프레이 칙 뿌리는 거. 촥! 붙여놨어요. 하루 잠을 자고 났더니, 오!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분필도 갖다 놨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촥!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아주 히트친 공공미술이야. 글씨 썼는데 이게 무슨 미술이야? 자, 예술은 이제 분야를 초월합니다. 예술을 갖기도 하고, 평화 갖기도 하고, 뭐 건축 갖기도 하고, 이제는 파트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막상 내가 종이를 지금 나눠줬는데, 여기다가, 나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많고, 막상 쓰려면은 빨리 기억이 안 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꼭 해보고 싶은 거. 하나커녕 두 개 세 개는 그렇게 없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너무 뭐 풍족한가. 뭐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붙여놓으면 누군 건지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안 쓰는 거예요? 낙서도 좋고, 쭉쭉 지우고 다시 써도 좋고. 그쵸? 그것이 우리 흔적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화장실 갈 때는 떡 붙여놓으시면 돼요. 가비가 돼 있어요. 피아노 뒤쪽.
두 개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아님은 이쁜 색깔. 그렇죠? 볼펜 버튼. 자, 그래서 이분은 뭐 결국 이제 이분이 이런 공공주택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술가로 활동 안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주택과 관련된 어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사업들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그런 미술가가 예술가가 아니라 사회 정책과 결부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작가입니다.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그럼 글자가 미술이 된 거잖아요. 글자 글자 하나 갖고 어떻게 미술이 될까? 제니 홀저라는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니 홀저는 현존하는 현대 미술가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이분은 제가 아까 시각과 개념, 이게 영상을 했는데 시각을 한 50%, 개념 50%, 어떻게 할까? 시각 10%, 개념 90%? 아, 그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뭐 기타 등등요. 아니면 화려한 것만 다 하고 내용은 없어. 자, 이분은 시각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글자만 있어요. 글자만 나열되어 있어요. 1950년 출생.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에요. 저보다 조금 더 많네요. 자, 이분은 빔 프로젝터가 나오기 전에 조명기에다가, 조명기 있죠? 글씨를 파서 앞에다 꽂아. 그럼 글씨가 땅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건물에다가 글씨를 한평생 이것만 해요. 글씨. 자, 근데 이 글씨가 중요한 거죠. 글씨 내용, 개념이죠. 자,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문구.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이슈. 자, 그럼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그죠? 매년 바뀌고.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문서. 네? 문서? 문서를 어떻게 해요? 우리 문서, 우리 국가에서 오픈하면 안 되는 문서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봐도 돼? 이런 문서들 있죠. 그런 문서들 뿌려줘. 그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호소력 있는 문장으로다가 작품을 하는 거예요. 1950년 출생이고 그 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이것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자, 근데 이분의 한 문장이 어떤 결과를 보였냐. 미투 운동의 발단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미투 운동. 굉장히 오래전에는 작품인데 이렇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니 홀저.